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로봇 아닌가요? 나루아리 이걸? 역시 이 브랜드 킬러 성능이 확실하네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띠에게 먼저 연락해준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나루알인데요.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내수 출시명 소욕 001 맥스에 해당하는 나루알 프레오 제트 울트라의 정식 후속 모델인 프레오 제트 10 울트라입니다. 제가 이전에 로봇 청소기들 굉장히 많이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항상 언급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일 로봇 같은 로봇 청소기, 회피력, 장애물 인식 능력하면 나루알이다. 그리고 엉킨 방지와 회전형 중에서 최상위권의 성능까지 갖춘 바로 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프레오 제트 울트라에 비해 바뀐 건 이번에 익스텐드암이 탑재되어 있어요. 같은 확장암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확장암뿐만 아니라 몸체를 비틀어서 사각지대를 커버해주는 트위킹이라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가구 하단도 커버해주고 물체 밀착력까지 높으니까 청소 능력 자체가 왜 제가 제일 넓다고 하는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런 최신 로봇 청소기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겠죠? 각설하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알 이 브랜드 제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능력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춘 가장 빠른 피드백을 보여주는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연산 능력이 기존보다 더 향상되어서 최대 200종류의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능력입니다. 나루알은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로봇 청소기 여러 브랜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성능 체감이 되는 분야가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분야, 바로 이겁니다. 플래그십 중에서도 나루알은 타사에 비해 확실히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요. 특히 집안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환경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로봇 청소기는 무지성으로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의 집안 환경에 맞는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게 가장 최적이거든요. 너무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장애물 회피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회피 테스트도 제 채널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RGB 카메라를 통해 그것을 인식하는 걸 바탕으로 처리되는 AI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3D TOF 센서, 머시기 비전,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많은데 테스트해보면 각 브랜드가 주장하는 내용이랑 다르게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서 RGB 카메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특히 CPU, 즉 처리해주는 두뇌가 받쳐주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루알 이 제품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펙 시트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실사용 테스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작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체 인식도 200개 이상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흡입 청소 부분입니다. 흡입력부터 보고 갈게요. 흡입력은 18,000파스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흡입력이면 플래그십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흡입력은 단순한 숫자, 즉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바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다른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거 있죠? 화장실에서 또 제 머리카락을 모아왔어요. 이렇게 카펫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결과를 보니까 한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엉킨 방지에 특화된 브러시니까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트는 무선 청소기로 돌리는 편이라서 어느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더라도 카페트 청소에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은 최근에 출시된 플래그십급 로봇 청소기들도 모두 동일했어요. 근소한 차이만 있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루알의 메인 브러시가 엉킨 방지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반 바닥에서 엉킨 방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팡에서 긴 머리카락을 구매를 했고요. 한번 얼마나 잘 빨아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제로탱글 듀얼 브러쉬가 탑재가 되었어요. 바로 바뀐 부분이 듀얼 엉킨 방지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메인 브러쉬뿐만 아니라 사이드 브러쉬에도 엉킨 방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루알 이 친구는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은 없지만 다른 로봇 청소기들처럼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탑재된 듀얼 사이드 브러쉬로 각종 이물질들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브러쉬들이 단순히 그냥 무지성으로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보면 먼지 청소를 중요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메인 브러쉬인데요. 이 부분은 뭐 솔직히 말해서 뭐할까요? 당연히 엉킨 방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르바레 브러쉬는 제가 기존에 사용 중인 다이슨 무선 청소기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엉킨 방치 능력에 있어서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주간 모은 저의 머리카락과 로띠의 이중모 털도 하나도 엉킴없이 잘 흡입하고 빨아들이네요. 힌지 부분에도 엉킴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특히 집에 머리카락이 길거나 반려동물 장모종이나 털이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확실하게 엉킴없이 오랫동안 손 안 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로띠잖아요? 저희 집 멍멍이 이름이 로띠거든요. 귀엽죠?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고 가세요. 스피치라는 종인데 로띠의 털이 이중모거든요. 조금만 털이 길어지면 엄청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요약하자면 이 흡입 청소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엉킨 방치 성능이 올라간 것보다 반대로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물질을 긁어 오는 면적이 약간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트 위에 작은 이물질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카페트나 러그 같은 환경에서는 맥스 흡입력으로 설정하시고 청소를 꼭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낫습니다. 세 번째, 특이한 스테이션 기능인데요. 아르바레 특징이 하얀 물걸레 색이에요. 여러가지 로봇 청소기를 다양하게 써봤는데 로청이들 중에서 물걸레를 굉장히 잘 세척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오염 정도에 따라 물걸레 세척 온도를 다르게 해주는 기능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무작정 높은 온도로 세척하는 게 저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걸레를 2회 세척을 해주는데 밀가루 같은 건 낮은 온도에서 한번 세척을 해주고 75도씨로 살균을 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반대로 간장이나 커피 같은 건 60도씨로 한번 세척을 하고 75도씨로 마무리 세척을 하니까 벌레 신내 걱정 중이신 분들은 이거 정말 좋겠는데요? 다만 약간의 물소문은 있다는 거. 게다가 이게 다중 리프팅 기능이 있어서 최대한 더스트백으로 액체 오염물들이 들어오는 걸 막긴 하는데 바닥에 걸레질을 통해서 수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분이 먼지와 함께 더스트백에서 이런 곰팡이와 함께 증식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위생에 더럽잖아요? 이걸 예방해주는 더스트백 건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데요? 네 번째는 앱 편의성 부분인데요. 솔직히 나루알 제품 써보기 전에는 앱 편의성이 제일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순위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성능이 어쩌고 기능 온오프가 저쩌고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저같이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씩 알아보기에도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약간 애플 같은 앱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앱 자체도 빠릿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태 써봤던 로봇 청소기 중에서 상위권으로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앱 기능 중에서 다양한 사용 결과도 바로 보여주는 통계치 기능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기능 항목을 스마트라는 항목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시리와도 연동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감성적인 디자인이 약간 애플이랑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앱 부분은 요약하자면 이 제품이 나르왈 프레오잖아요.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청소 모드 중에 프레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드를 켜고 집안 청소를 하면 알아서 스마트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프레오 모드로 설정하시고 청소를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 제품이 마음에 든 점인데요. 제가 초반에 제일 로봇 같은 로봇 청소기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물걸레 확장함이라도 이게 막상 써보니까 동일하지가 않아요. 사이드 브러쉬라고 하더라도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실시간 환경에 따른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걸레 확장함과 사이드 브러쉬가 모든 청소 영역에서 거의 체감상 절반 이상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벽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굉장히 메카니컬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청소 로직을 짠다고 할까요? 근데 이 기능 다른 로청이에도 있던 기능인데 뭐가 다른가요? 하면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 부분에서는 이게 진짜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실시간 다중 리프팅도 마찬가지예요. 오염 이물질 종류에 따라서 브러쉬랑 물걸레를 리프팅하는 한마디로 즉각적인 실시간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실제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에는 앞에 이물질 종류에 따라서 다중 리프팅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나루알보다 빠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로봇 청소기한테 죄다 청소 짬 때리실 분들은 이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다고만 했는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완벽한 로봇 청소기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안 그런 로봇 청소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일단 타사 로봇 청소기들은 탑재하고 있는 자동 세척 트레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물걸레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지만 이 트레이 자체가 약간의 관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일반 단순한 회전형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선 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그런지 트레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일반형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너 커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까 코너 부분에서는 확장이 안 되니까 진짜 이런 기역자로 돼 있는 엣지 구석 쪽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나루알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브랜드라고 느껴졌는데요. 바로 사이드 브러쉬가 두 개라는 점과 단순히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밀착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소 영역 자체는 넓었거든요.
다만 어쨌든 기역자로 된 관전 구석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턱 등반 능력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문턱 등반 능력이 4cm 최대 6cm 요 정도 되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문턱 등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기 매트나 그런 러그 같은 두께가 3cm 정도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같이 단목 카페트나 러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급이라서 그런지 카페트도 잘 올라타서 그런가? 조금 높은데 이거 탐나시는 분들은 그냥 턱 등반 보조장치를 하나 설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잉? 오늘은 이렇게 나르왈 신제품과 함께 좋은 기회로 제품을 사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직배수 키트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일반 모델로 사용을 하시다가 직배수 모델로도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로청장을 짜실 분들은 직배수 전용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고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사이즈도 남겨놓을 테니까 장을 짜실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여러 정보를 고정 댓글과 함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번씩 보고 가주세요. 저는 최근에 써본 것 중에서 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로봇 청소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를 왜 살까요? 바로 킬러 기능들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본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셔야지만 최대의 성능을 모두 누리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가전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다양한 로봇 청소기 최신 소식과 할인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꼭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 로띠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드디어 이제 로봇 청소기 4,000원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